열대야 특집. 여러분에게 여름밤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서울 야경 사진 찍기입니다. 제이라디오입니다. HLSA 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최다의양. 8월 21일 금요일 유지연의 옥탑방 라디오. 이곳은 윤상의 팝스 팝스입니다. 여기 여의도 아니에요? 여의도?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열대야. 맛있겠어요. 맛있다. 시간에도. 아, 저기. 어이구, 저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거야? 아, 마무리 시험 그대에게. 부탁해요. 마시고 해야 되나? 밤. 옛날에 뭐지? 별이 빛나는 밤인가? 별밤. 별밤. 아, 별밤이. 집에 좀. 진짜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김우세, 김우세 선배님 어때요? 아, 지금? 그다음에 뭐 저기를 요번에 돌아가신 분. 이종환 선생님? 아. 김광한 그 선생님 대신에 팝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그 밤 분위기에 노래가 맞는 노래가 많았어, 조금. 아, TV 매체가 없어. Starry, starry night.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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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게. 아, 여기 있다. 많이 세. 안녕하세요. Say you say me.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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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 소리 나나? 아, 나요? 써. 와우. 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빛과 달빛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DJ 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별빛보다 빛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름다운 금요일 밤 DJ 태연 옆엔 착하지만 좀 모자란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불금의 아름다운 여성분들, 많은 홍대 클럽이 아닌 이렇게 모자란 형들과 한강공원에서 그래도 영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제이 종민이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행바예요. 행복한 바보. 하하하하하. KBS